80년은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막 어디서 이름하면 책 내고 막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처럼 그런 쪽은 아니고, 저는 그냥 스튜디오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베이비 스튜디오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사진을 잘 찍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 보시고, 어디 보자. 이제 여기가, 관계, 이제 여기가 사북 석탄 유물 보존관이에요. 요게 이제 14mm 관각인데, 보시면은, 건물이 휘어진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건물이 휘어진 게 아니라, 왜곡 때문에 그래요. 얘네도 다 잡아줘야 돼요. 근데, 삼양이 14m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여기에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13mm 있고요. 그, 화각 몇으로 찍었나. 13mm가 하나 있고, 21mm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35mm가 있는데, 21mm는, 13mm를 크롬모드로 해서 찍은 거라서 곱하기 1.5. 예? 물어보셔도 돼요? 뭐, 어차피 저는 이렇게 보정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솔직히 뭐 제가 대단한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렌즈 프로필을 먼저 먹여야 돼요. 그래서, 삼양 13mm로 찍은 사진들만 먼저 카메라 로우에서 한번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얘는 렌즈 교정만 할 거예요. 색소차 제거, 프로필 사용 누른 다음에. 얘가, 삼양 거는 이게 자동으로 안 먹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시그마, 니콘, 탐론 이런 렌즈 쓰시는 분들은 사진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오토로 넣어버리면은 알아서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굳이 그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로 내가 렌즈를 선택 안 해줘도 되는데, 삼양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13mm 왜곡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13mm 왜곡이라서 보시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아니요, 아무거나 편하게 물어보세요. 뭐 굳이 제 컨셉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거가 컨셉이기 때문에, 그냥 창피하게 뭐 용어가 뭔지 몰라요 막 이런 거 창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선택을 해놨고요. 완료를 한번 매겼고, 얘는 지금 보시는 요 사진 고르는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의 이제 사진 뷰어, 그 어도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아이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얘는 카메라 로우라는, ACR이라고 어도비 카메라 로우라는 보정 프로그램인데요. 얘는 정확히 말하면 보정 프로그램이면서, 그 우리가 제가 로우 파일로 계속 찍으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ACR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이 ACR이라는 그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은 원래는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그 로우 파일 자체를 포토샵이나 아니면 라이트룸에서 못 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그 거쳐가는 단계의 프로그램이었을 뿐인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굳이 보정을 여기서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다시, 얘는 이제 35mm 여기서 프로필 교정 사용을 눌러볼게요. 얘는 니콘 카메라, 니콘 렌즈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설정 들어가서 여기, 아이고, 이게 눌러버리면은 알아서 잡죠. 여기 얘는 자기가 알아서 잡죠. 그래서 지원해주는 렌즈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원 안 되는 렌즈일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있으면 선택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이제 알아주시고, 얘도 완료를 누르고요. 그러면은 폴더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일을 보시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XMP라는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확장자 XMP. 얘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 이 카메라 로우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로우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한번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그 세팅 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우 파일이니까 얘는 원본이죠. 로우 파일은 원본인데, 그 원본의 보정 값을 저장해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XMP 파일을 지워버리면 처음부터 카메라 로우 보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사진을 골랐으니까 이제 전 사진을 셀렉을 할 거예요. 이날 제가 시간을 조금 잘못 맞췄는데, 여기 석탄박물관이 되게 오래된 데였는데, 화장실이 제일 신식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옛날 건물이었고, 관광용으로 화장실만 하나 이쁘게 지었는데, 이게 신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고를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별 보세요. 여기 컨트롤 2를 누르면 별이 두 개가 생기고요. 그쵸? 컨트롤 2를 아 요거 카메라로 요거를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이거 안 뜨네. 자, 여기 별이 두개 생기고요. 컨트롤 3을 누르면 3개 생기고, 4개 생기고, 5개 생기고,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왼쪽에 옵션을 고르는 화면에서 내가 컨트롤 2로, 일단 얘를 지워버리고, 컨트롤 2로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선택한 사진들만 여기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지워서 실수로 막, 사진 지웠어. 어떻게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휴지통 가서 찾아오고 그러지 마시고, 지우지 마시고요. 지우는 건 보정이 다 끝나신 다음에 원본 파일을 지우시고, 이렇게 사진을 보정하고 싶은 파일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컨트롤 E는 그냥 그 카메라로 해서 간단하게 보정하고 끝낼 사진. 이런 거 그냥 필요 없잖아요. 보정복. 그쵸? 얘가 이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3은 포토샵에서 보정이 필요한 사진, 컨트롤 4는 제대로 한번 보고서 보정을 해야 되는 사진, 이렇게 좀 나눕니다, 보통. 그래서, 어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일단 이 각도, 저 각도 여러 개, 제가 블로그 주소 적어, 메일 주소 적어 드릴게요. 아이고.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꼭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여러 개 찍으세요. 여러분들 항상 뭘 찍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 개 찍고 그 중에서 한 장을 고르는 걸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좋아요. 진짜 잘 찍는 사람들도 진짜 몇십 장, 몇백 장을 찍어서 한 장을 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냥 입구. 여행이에요. 뭐 흔들렸죠? 흔들렸네. 아, 창피해. 입구. 그래서 방금 전 사진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 여기 보시면은 모자에 뭐가 써 있어요. 인스타나 그런 거는 제 다른 동영상 보시면은 있는데 전 인스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저 여기 플레어 생겼죠? 플레어 생겼죠? 플레어는 웬만하면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짜증이 난다 싶으시면 이럴 때는 여러분 그 뭐냐 필터를 빼세요. 그래서 찍었다가 뭐 이렇게 모자 하나를 찍더라도 여러 장 찍으시고 보셔서 뭐가 제일 이쁜가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밝게 확대해서 찍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얘랑 보시면은 구도상으로는 얘가 안정적이죠. 딱 정확히 들어왔죠. 근데 요렇게 저는 삐뚤어진 게 왠지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사북 탄광문화관광촌. 여기 갔다 왔는데 평일에 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사진 찍고 뭐 무료에다가 입장료 무료에다가 뭐 사진 찍기 재밌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탄광촌이었는데 이제 예전에 석탄을 캐던 데잖아요. 그 거기를 그대로 보존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석탄 캐는 모습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거기 옷 그니까 인부들이 많고 이제 흙만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옷 수선해주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셔도, 뭐 데이트 코스를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옛날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보시면, 동원탄자 사북에서 2004년에 폐쇄되었다고 써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얘만 이렇게 찍는 거보다, 구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찍으시면은, 좀더 분위기 있는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는 얘하고, 보시면 찍은 사진이 더 많은데 어디 갔지? 뒤로 밀렸나?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사진 선택을 잘못해놨구나. 그래서 이게 사진이 안 나왔구나.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자, 근데 여기가 전경이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석탄을 끌어올리는 거기고 여기가 사북 어딨냐?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못 외워 이런 걸잘 어디 갔니? 사북 석탄 유물 아이씨 어디 갔어? 여기다 사북 탄광문화관광촌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강원랜드 아시죠? 강원랜드에 가기 전에 한 2분 정도 여기서 한 2분 정도 더 가면 강원랜드 나와요.
강원랜드로 잘못 가가지고 한참 헤맸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뭐못 가보신 분들도 한번 보시고 사진 얘기도 할게요. 자, 보시면 13mm는 엄청난 광각이기 때문에 보세요. 가운데서 찍으면 일자로 서요. 가운데서 찍으면 일자로 서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찍으면 이렇게 광각으로 갈수록 딱 서는데 좀만 틀어져서 찍어버리면 사진들이 다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래서 광각은 조심하시라는 거여서 프로그램 어도비 브릿지랑 카메라로는 어도비사의 그 포토그래피 플랜이나 하여튼 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없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에 앉아있네. 그래서 정면 사진 하나가 있고 요거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 말씀드렸죠. 화장실이 제일 신식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주차장도 많고요. 뭐 입장 체험장도 있고 이렇게 있고 하늘이 참 이날 이뻐서 좋았어요. 입구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다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막 친절하게 이렇게 체험 입구 이렇게 써 있고요. 월요일 휴관 그리고 비올때 체험 불가인데 체험은 뭐냐면은 깽도 들어가는 체험이 있는데 저는 이날 월요일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저 말고 두 사람밖에 없어서 안 했나 봐요. 보정 프로그램은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셔야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한 달에 만 원이면은 포토샵이랑 라이트룸이랑 뭐 카메라 로우 브릿지 다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무료는 아니죠. 자, 모자는 아까 제가 골랐었고요. 이제 여기가 그 방이에요. 딱 보면은 하면 된다. 여기가 뭐 여기는 그냥 입구에 이런 거 있는 거고 보시면 여기 작업복 세탁 건조 수선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빨래들을 관리하는 거. 자, 보세요. 얘랑 얘랑 그렇게 차이는 안나 보이지만 여기 데스크가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뭐가 좋은지 판단하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가 좋은가. 자, 보시면 달력을 보시면 2004년에 그대로 멈춰 있어요. 참 옛날 모습 많이. 2004년에면 솔직히 전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거의 한 15년 지났죠. 한 14년 지났죠. 저도 나이를 먹은 건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약간 아래에서 찍는 거보다 아예 위에서 찍어버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라디오도 있고 이게 다 세탁 기계들이에요.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담당원님. 이게 다 세탁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기계들도 다 있고 개인 소장하시는 버전은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비싼 거. 아, 저도 같이 울고 싶습니다. 나이 먹는 게 너무 싫으네요. 보시면 그 당시에 그뭐 이런 포스터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이렇게 애완의 삶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좀 여백이 너무 없잖아요 왼쪽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보다는 약간 여백이 있는 거를 사진을 보정해 버리는 게 낫고요. 자, 그때 당시에 사진들 이렇게 있어요. 세탁장 관계자의 출입 금지. 요거는 이제 요쪽이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로 나왔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요것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넣어서 보여주면은 그쵸? 낫겠죠? 왜곡이 너무 심한데 이 사진? 이런 거좀더 뒤에 가서 찍었어야 이제 요게 좀 반듯하게 나왔겠죠? 얘는 지워버리고 자 광부 샤워장 샤워장인데 얘는 조금 나중으로 여기가 다 이제 그 개인 락커예요. 보시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솔직히 이때 살짝 무섭긴 했는데 락커들이 이렇게 쭉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깨끗하게 노동조합 써 있고 이렇게 깨끗이 사용하죠. 예전에 진짜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그때는 콘센트에 먼지도 앉아 있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만들다가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매뉴얼 계속 못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사진을 찍으시면 되죠. 뭐 어디 가나. 그래서 이 사진 중에 뭐가 제일 이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사진 이쁘니까 이 사진을 선택하는 거고. 그런 것에서 여러 개 찍으세요. 그냥 한번 찍을 때 네다섯 장 찍어서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얘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어둡게 찍었어요. 그냥 그 어차피 포토샵으로 밝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밝아지니까. 여기가 샤워장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가운데서 막 물이 나왔던 그건데 거기에다 전기선을 달아서 전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물 나오는 부분은 다 전구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이렇게 사진 시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물이 나오는 호수인데 여기에 다 전구를 이렇게 하나씩 달아놨죠. 안녕하세요, 김부인님.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각도로 찍을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막 찍다 보면 하나 나와요. 제가 이때는 저 물을 아껴 씁시다를 무슨 메시지 썼길래 보류된 메시지가 뜨죠? 막 이렇게 그냥 뭐얘그 물을 아껴 씁시다를 이렇게 보여서 해도 되고 이렇게 정보를 보여도 되고 해서 찍다 보면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으시려면은 이건 아래에서 찍은 거고. 자, 그냥 저는 이거를 조금 크롭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물을 아껴 씁시다. 얘는 제가 아래쪽으로 좀 찍을 걸 너무 위에서 찍었어요. 아깝다. 구도가 아깝다. 접근 금지. 이것도 보시면은 넓게 찍을 때 하고 좁게 찍을 때 하고 느낌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메시지를 말하기 위한 거면은 여기 그렇지만 저는 이 사진이 좀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하고 이제 여기는 그 당시 사무실이에요. 표시? 뭐라고? 아이고, 보시면 이제 지급실 여기 이제 개인 용품들 있고 그냥 사무실이에요 여기는.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락커룸 딱 우리 옛날 시대에 보던 그런 것들. 뒤에 포스터 보시면은 딱 아저씨들이라던 그런 느낌 확 납니다. 그쵸? 그래서 막 우리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거. 그래서 얘도 이제 의자를 이렇게 담을 때 하고 책상만 담을 때 하고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여기 이제 뭐가 있었으면 좀더 느낌이 집중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진이 좀더 마음에 드네요. 이거 진짜 저막 20대 막 돼가지고 술 먹으러 다닐 때마다도 이런 포스터 엄청 많았는데 요즘엔 이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완전 옛날 거죠. 이 당시에 이런 거 컴퓨터면은 뭐 아우 키보드도 이렇게 쌓여 있고. 예,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석탄 유물 정업 전시장으로 갔어요. 이제 그 당시에 쓰던 물품들을 보여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일단 여기 이제 제일 앞에가 보시면 연탄 모양으로 장기화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한번 하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그때 쓰던 화장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우리 진짜 옛날에 갔던 그런 화장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붙은 건새 건데 얘네는 다 옛날 거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보시면 삽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삽 그때 쓰던 이제 상황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매점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매점은 있었나 봐요. 여긴 이제 직원들 휴게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방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썼던 이런 문구 같은 거 이런 거 다. 아,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13mm랑 그 삼양 13mm랑 니콘의 35mm 사용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막그 드릴 이런 거 뚫던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삽도 있죠. 삽 같은 것도 있고. 삽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한번 보시면은 되게 아 옛날엔 이랬구나 이런 느낌. 특히 저는 35에 2mm 35그 FED 렌즈 옛날 거 씁니다. 니콘 거 그게 제일 조그매서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도 돼 있고. 그래서 저 말고 왔던 가족이 그러니까 왔던 분들이 애기 두명 데리고 온 엄마 아빠랑 이렇게 네명 가족이 왔는데 되게 재밌게 애기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재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뭐 예전에 쓰던 이런 뭐
가방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전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은 그때 쓰던 시계만 모아서 또 한쪽에 이렇게 전시를 했고,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컨셉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 두꺼비 소주,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심부름 많이 날리던 두꺼비 소주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옛날에 먹던 것도 그냥 이렇게 그 탄광이라는 느낌보다는 그 당시에 그 사무실이나 그런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솔직히 강원도 쪽 가면은 맨날 바다 나가고 절이 나가고 굴이 나갔는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자들도 이렇게 쌓여 있고, 방문 기념품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 돌아가면 2층으로 올라가라고 화살표가 있어요. 바닥에서 바닥에는 화살표를 따라다니시면 되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죠,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담배를 가지고 입갱하십니까? 입갱이란 말이 참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잘렸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여기 보시면은 새해부터 담배로 인하여 싫은 소리 듣지 맙시다. 그 민주시민은 규정을 잘 지키고 뭐 저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이 분위기에 그렇게 되게 어둡진 않나 봐. 밝고 좋은 분위기였나 봐요, 이곳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화살표가 써 있죠. 1, 2, 3, 뭐 다음 이렇게 화살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요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되게 관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행하던 말들로 탄광사의 엿보기 있는데, 그냥 여기는 뭐 푯말 이런 거, 표어 이런 거 있어요. 보시면 웃긴 말 같지만 마음이 되게 아픈 그런 것들도 많고. 막장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 탄광 마지막에 제일 위험한 곳, 진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 막장이죠. 재밌도록 그 사주걱은 담지 않는다, 살은 안 쓴다고. 재밌는 말이 많아요. 하얀 옷이 팔리지 않는 동네, 다방 아가씨는 예약이 필수며.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안에서 관리하던 회사들이 또 따로 여러 개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업 이름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안에 보시면 똑같아요.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남겨뒀더라고요. 얘랑 얘랑 뭐가 좋을까요? 저는 얘가 좀더 낫네요. 집중이 되네요, 이쪽에. 괜히 이렇게 쓸데없는 공간이 있는 것보단 저는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자세 찍다 보면 한 자리 걸려요. 시의 얼굴이 있었는데, 그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볼 수나 있을까라는 한마디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원도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아이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사진이 많이 없는데? 왜 이러지? 분명히 찍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디선가 필터가 돼가지고 사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2번으로 갔을 때가 이제 요런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뭐 노사 갈등, 뭐 주민운동, 여기 봤더니 그 역사적으로도 되게 여기는 좀그 의미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때문에 이런 게 역사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옛날 그거죠. 저 안전등신을 출입금지. 이제 여기는 3번 체험장 길 가는 쪽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게다 배터리예요. 그 예전에는 그 뭔지 아시겠죠? 얘는 좀 밝게 해서 찍으면 되고, 보시면 광부들의 생명줄기도 눈이다. 평균 10시간에서 최대 16시간 사용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 배터리가 이만큼 커요. 그 당시에 효율이 안 좋은데 얼마나 큰 거를 쓰고 다니셨는지, 그죠? 이렇게 여기다 꽂고서 다 충전을 하는 기계인가 봐요. 얘는 빼고. 이렇게 하고.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체험장도 있어요. 옷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혼자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쉽던데, 한장 남기고 싶었는데. 보시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껴서 여기를 옷에 어디 걸겠죠. 아, 사진이 많이 섞여버렸네. 이게 뒤쪽에 있어야 되는 사진들인데. 뭐, 얘가 아까 그, 이렇게 여기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디 갔어?
요거가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꾸며놨어요. 여기는 진짜 가볼 만한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연탄으로 이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예술품인지 뭔지 이렇게 됐다 뭐 그런 거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신발을 신는 곳쫙 물이 나오고 이렇게 했고, 되게 가슴이 아프죠? 보시면 생산직 직원 모임, 여기 꽤 조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조건은 되게 괜찮고, 학자금 지급도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체험장 가는 길이에요. 체험장 가는 길에서 그냥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나와 있고, 근데 얘도 사진이 좀 잘렸기 때문에 뒤로 가서 이렇게 찍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진을 찍는 게 이뻤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불량품 링구 이런 거는 뭐, 이게 여기 보면 사진들도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면에 보이는 검문사는 탄을 깰때 나오는 경석이고, 나무는 지들이 알아서 좋은, 되게 좋은 문법 표현을 쓰셨죠? 지들이 알아서. 웃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문을 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폐 그런 걸 올렸다는 얘기고, 요 나무들은 지들이 알아서 자랐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못 탔는데, 요거를 타고 또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못 해가지고 아쉬웠는데, 어쨌든 지들이 알아서가 저는 참 인상적입니다. 됐고, 보시면 이렇게 연탄들, 오공탄 종류들도 이렇게 있고요. 드라마 여기서 되게 많이 찍었던, 요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버릴 거예요. 이건 실시간으로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뭐 하는 거는 바로 올려버리고, 그중에 쓸만한 내용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던가 하려고요. 저번 것도 올릴라 그랬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이 막한 3시간 떠든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찍으실 때, 이렇게 찍을 때, 전체적으로 찍을 때와 부분을 잘라서 찍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나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니까 여러 장 찍고 나서 보면은 돼요. 그냥 이렇게 보다는 여기에 좀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사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있고, 엘리베이터 그런 거겠죠, 인차.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석탄 실은 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여기서 관리하는 컨트롤 센터겠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전화기나 이런 거다 있어요. 먼지도 있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덴데, 어쨌든 보정할 사진들은 이렇게 노출 잘못 맞춰서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밝게 찍어서 이렇게 어둡게 찍고, 얘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찍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정을, 그냥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노출을 맞추면은 아마, 얘는 약간 오버가 났는데, 노출을 맞추시잖아요. 근데 적정 노출은 뭐얘 정도 되겠죠. 적정 노출이 제가 보기엔 살짝 어두운데, 왜냐면 하늘이 너무 밝아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얘네는 보통 요런 사진을 찍으실 때는 살짝 어둡게 찍고 여기를 밝게 하는 보정을 하시는 게 좋은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밝기를 맞춰버리면 하늘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름을, 사북 석탄 유물 박물관,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찾고 갈게요. 어딨냐, 사북 탄광문화관광촌. 위치는 강원랜드 가기 전에 한 2분 전 정도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놀러도 가셔도 좋고, 가서 사진을 찍으셔도 이쁜 사진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델만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얘들 보시면 하늘은 이쁜데 여기 쓸데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진을 잘라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사진,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사진들 보시면 여기 뭐라고 메시지가 써 있어요. 이거를 자 있고, 이게 모자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좀더 넓게 찍을 걸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밝게 찍어버리면은, 얘를 밝게 맞추면 구름이 많이 이렇게 죽어버리지 않을, 그래서 저는 얘를 보정하는 걸 택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까지 해가지고 거대한 거까지 할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사진을 딱 고르셔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제가 별을 누르면은 이렇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화면을 크게 해놔서 제가 사진을 고른 사진만 이렇게 나와요. 지금 98장을 골라놨네요. 근데 여기는 제가 뭐 딱히 그렇게 찍은 게 없어서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열기를 눌러버리면 조금 걸리죠. 로우 파일이 한 100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뻘짓 한 번씩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할 때마다 한두 분씩은 더 들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물한 잔만 먹고 할게요. 제가 아까 미리 렌즈마다 다 이거는 잡아놨어요. 사용자 정의로 이거는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하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M 모드가 좋아요, A 모드가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편한 모드로 찍으시면 되는데 저는 M 모드를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세요. 얘만 하더라도 A 모드로 찍었으면은 여기 초점, 여기 초점, 여기 초점일 때 사진이 밝기가 다 달랐겠지만 밝기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보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M 모드를 선호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코스는 저는 그렇게 계획 있는 코스 못 잡고요. 일단 갈 때, 여기 되게 특이한데? 한번 가볼까? 여기 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가까운 데 뭐가 있나 찾아가지고 전 계속 그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디 보자. 얘는 일단 밝기는 뭐 그냥 귀찮으니까 자동 눌러버려요. 자동인데 너무 나갔네. 기본값에 제가 좋아하는 보정인 어두운색 검정 계열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컨트가 센 사진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얘는 파랗죠? 화별이 안 맞았어요. 너무 노랗네. 딱이 정도가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화배를 잡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키보드 I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어요, 얘가. 아, 채팅창을 꺼도 되겠구나. 상관이 없겠구나. 왜 이렇게 또 커졌니? 자, 줄일게요. 어차피 지금부터 카메라로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딴거 빼버리고. 줄어라. 카메라로만 잘 보이시죠, 이제? 보시면, 제가, 기본 모양은 요거예요. 마우스 포인터 잘 보세요. 마우스, 요거는, 보정 프로그램은 어도비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 여기 왼, 아이고, 안 써있네요. 안 써있는데,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 그 포토샵 애드온 프로그램이에요. 애드온 프로그램인데, 얘는 원래 로우 파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포토샵으로 넘겨주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얘가 기능이 되게 편하고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정은 여기서 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일단 그 밝기도 얘는 밝기도 밝아요. 일단 자동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더 밝게 나오냐면 짜증나게. 요 정도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사진이 파랗잖아요. 너무. 제가 화별을 잘못 잡아놨어서 이럴 때는 여기서 화배를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화이트 밸런스를 원한색으로. 근데 요런 게 있고요. 아니면은 키보드 I를 누르신 다음에 이 사진에서 얘는 날아갔고 하얀 부분을 하나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줘요.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죠? 이 모양에서 I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화별이 완전 틀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서 한 요쯤으로 화별을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전이 정도 색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화배를 밖에서 사진 찍은 사진들은요, 이제 한꺼번에 바꿔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른 사진도 다이 화배를 맞춰서 보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선택한 사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한꺼번에 여러 장을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어차피 한장한장 하시면 좋지만 이러면은 사진을 100장 찍든 1000장 찍든 금방금방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뭐이 정도면 됐고 좀그 어둡게 찍었으면 구름도 살려봤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입고 얘는
사진이 솔직히 쓸데없는 게 C 버튼 누르시면은 그러니까 키보드 C를 누르시면 크롭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프트를 누르세요. 시프트를 누르시면은 얘가 보세요. 보통 우리가 크롭할 때는 크롭에서 여기서 이렇게 비율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프트를 누르고 얘를 움직이면은 딱 비율 맞춰서만 바뀌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아무리 움직여도 딱 비율 맞춰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진 작업을 하실 때 특별히 뭐 인화하고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면 상관은 없겠지만 웬만하면 크롭할 때는 시프트를 누르고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이 비율을 맞춰서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어디 보자. 이렇게 그냥 좀 집중을 해서 하는 사진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바로 잘리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거, 얘는 이렇게 약간 집중적으로 뭐 요렇게 된 데다. 그리고 자, 사진을 보시면 살짝 휘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살짝 기울었죠. 사진이 전체적으로. 이럴 때는 A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키보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기준으로 수직을 잡아주고요. 돌아갔죠? 얘를 이렇게 옆으로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이 기준으로 수평을 잡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요런 거 보시면 이게 얘는 제가 잡아서 찍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찍고 싶다. 이렇게 막 돼서 선을 딱 만들고 엔터를 딱 쳐버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얘는 돌릴 필요가 굳이 없죠. 얘도 크롭에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은데 A 버튼, A 키로 여기 이제 요 메뉴 A 키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내가 기준을 하나 잡아가지고 잡으시는 게 나아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는 게 광각으로 찍어서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하시고, 네, 자동에다가 그냥 제가 그냥 굳이 이런 거는 그냥 기념으로 남기는 사진이라서 그렇게 보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이면 많이 하시고, 그냥 저는 이렇게 밝기 정도만 맞추는 사진에서 보통 얘도 그냥 귀찮으면 자동 눌러요. 뭐다 맞춰서 찍었는데 뭐가 문제야? 자동이 얼마나 위대한데 보세요. 이런 게 약간 허여멀건한 사진이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대비를 좀더 준다던가 아니면 명료도 활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다던가. 그러면은 뭐 굳이 안 만져도 사진 이뻐지잖아요. 자, 넘기고. 아래 또 있네요. 얘를 그러면은 지워버리자. 필요가 없다. 여기서도 컨트롤 0을 누르시던가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게 떠요. 이게 이렇게 뜨는데 얘를 눌러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별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정 들어갈 때 얘를 다시 선택할 때 쟤는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했죠. 그냥 뭐 자동. 굳이 이런 거는 알아서 잘 살아나죠. 자동 누르니까. 위대합니다. 자동은 위대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제가 화면을 작게 봐가지고 지금 맨날 큰 화면을 보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있는데 살짝 얘가 이게 좀 기울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아까 보셨죠? A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을 잡아버려요. 선을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히는데 얘를 잡았더니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뭔가 맞는 사진 나왔죠? 그쵸? 괜찮아졌죠? 그래서 A 버튼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딱 수평 수직에 맞는 사진을 이렇게 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맞추실 때 하는 게 좋긴 한데. 이런 거는 이렇게 딱 편하게 잡을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잡아주신다는데 14mm는 왜곡이 너무 심해서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데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 이제부터 이제 보정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사진들이 있죠. 보자. 얘는 빼고. 자동은 위대합니다. 근데 얘는 안 위대하네요. 보시면 얘가 기본값이 이랬어요. 사진이 이랬어요. 기본값. 어두워져, 빨리. 안 어두워져. 이랬는데, 자동 누르고, 그리고 이제 보정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두 장이 어차피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렌즈는 다르긴 했는데 그냥 비슷한 환경이니까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세팅을 하나만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맞춰주시고, 보다는 약간 조금 진한 게, 너무 그런 거보다 살짝 진한 게 더고, 밝기를 좀더 밝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사진이. 별거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만지고 세팅을 바꾸니까 얘도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근데 얘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가 조금 요즘 몸도 안 좋고 여행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어떤 식으로 잡을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잡는 게 낫겠네요. 엔터. 그래서 여행 갔다 온 사진 지금 라이브로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입고, 얘는 화베이 조금 회색이긴 한데 느낌 괜찮네요. 자, 프레쉬 이렇게 자동으로만 알아서 해주고요. 굳이 뭐 내가 뭐 만질 필요는 없어요, 딱히. 근데 약간 이때는 좀 옛날 느낌 나기 위해서 어두운 계열을 이렇게 많이 넣어버리면 좀 느낌 있는 사진이 들어가요, 이렇게. 너무 밝다. 살짝 어둡게 갈까요? 이런 느낌. 그냥 이런 거 그냥 뭐 대충 뭐 해도 되는 거 그냥 자동 한번 누르시고. 귀찮잖아요. 너무 밝다,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밝다. 딱요 정도. 미신 이런 거 그냥 뭐 자동으로 다, 어디 보시면은 세팅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도 그냥 굳이 만질 필요 없어요. 자동 한번 눌러버리고. 근데 너무 밝은 건 느낌이 안 살죠? 딱요 정도. 여기 포맥스라고 써 있는데 사진 하는 놈이라 그런지 조명회사인데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을 조금 일부러 오늘 넣을 거예요, 다 하나씩. 얘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구도에 관해서 인물이랑 풍경 강의는, 구도는 간단해요, 많이 찍으시면 늘고요. 삼각 분할부터 시작해서 진짜 구도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대신에 제가 기본적인 건 알려드릴 수 있죠.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공부하실 때 사진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는 분이면은 보면 볼수록 늘어요.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사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진 많이 본다고 사진 늘진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을 하나 볼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카메라가 뭐다, 뭐 스튜디오에서 뭐 모델은 어떻게 했네. 근데 여러분들이 조명을 배우시면 그때부터, 아, 이 사진의 조명은 어떻게 쳤구나, 어떤 조명을 썼을까, 이런 것도 보이게 되시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포즈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저 모델의 발은 왜 이쪽을 향하고 있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고민을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쌓으신 다음에 사진을 많이 보시면 확 늘어요. 그래서 구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너무 몇개 들어갔다. 구도 기본적인 건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나름이고요. 구도는 진짜 여러분들이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구독책이, 구도에 관한 책만 진짜 한 10권씩만 있고 그래요. 근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 읽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 책을 보면은 보통.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뭐 이딴 말이다 했어, 신경도 안 쓰고 이러다가 내가 알게 되는 순간 책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 그래서 이런 구도로 찍는구나, 이런 각도에서 찍는구나, 이럴 땐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이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또 이런 것도 그냥 밝게 하는 것보다, 밝게 하면서 어두운 부분을 저는 살리는 사진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 그 약간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고요. 여기는 자동이 잘안 먹네요. 딴 데는 보통 자동이 잘 먹는데. 화벨이 제가 보기에 살짝 파래요. 근데 파란데 일부러 약간 그 차가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 여기 상황에 맞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신경 계속 쓰이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요. 사진 분위기상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밝은데 조금 줄여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어두운 색을, 이렇게 저는 어두운 영역 요거 다큰 이 부분을
내리는 걸 좋아해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사진을 좋아해서. 그래서 인물 사진하고 솔직히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백에 들어가도 이쁘지만 굳이 이런 거는 이제 여백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줄여버리고. 수평이 안 맞았죠? 정말 신경 쓰입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은 엄청 신경이 쓰여요. 이게 안 맞아 또 미쳐요. 그래서 또안 맞아. 바닥을 잡고 찍어볼까요? 그냥 해야겠다. 짜증난다. 그래서 키보드 A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수평 수직에 맞춰서 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웬만하면은 화면은 오토로 안 찍고 세팅해서 찍어요. 보시면은 그 기본 값이 된 엄마? 아, 이게 올라가야 되구나. 원본 값이에요. 원본 값이 다 비슷해요. 다 4600에 색조가 8 들어가 있고 그래요. 뭐 카메라가 다르면 살짝 틀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전 기본은 잡아놓고 거기서 바꿔요. 근데 오토로 찍는 것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로우 파일로 찍으실 거라면은 화비를 한번 만진다는 전제하에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그 JPG로 그 찍어야 되는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웬만하면 안 찍어요. 진짜 막 공연장인데 빨간 불, 파란 불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닌 이상 다 그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자동에다가 요 정도 한번. 얘는 최대한 쓸데없는 걸 줄여버리고, 광부 샤워장 자동 별거 없네요. 요거는 이제 어두운 느낌이니까, 어두운 느낌 파일이니까 자동을 눌러버리면은 밝게 나오면서 좀 분위기 없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이랬다 해서 이런 건 적당히,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일단 저는 밝기를 먼저 높이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자동 눌러서 이게 맞춰진 거랑, 이렇게 전 이렇게 해서 전 요런 느낌 사진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사진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화벨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지고 하고, 제가 그 D750 매뉴얼 설명드릴 때그 말씀을 드렸는데, 키가 있으면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화벨 버튼이 있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우 파일로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정이 잘 먹고 화벨이 잘 먹기 때문에, 보정이 잘 먹고 화벨이 잘 먹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실수를 하더라도 집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로우 파일로 찍을 때 화벨은 신경 안 쓰시고 찍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JPG 파일을 찍게 된다 하시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거는 화벨 잡는 법은 제가 그 화벨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켈빈도로 잡는 거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켈빈도로 잡는 거 연습하셔가지고 그거로 이제 저는 켈빈도를 연습하셔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솔직히 나머진 다 자동 모드니까. 아, 저는 그게 버릇이라 그래요. 저는 그게 버릇이라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그 35mm 카메라는 여기 켈빈 500, 5350이라고 돼 있고 6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웬만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진들이 그렇게 밝기가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광이 거의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세팅해놓고 그냥 전쭉 찍어요. 아니, 아니에요. 뭐, 김보이님 맞는 말씀 하셨어요. 로우 파일로 찍으면은 그냥 오토로 놓고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켈빈 이거를 잘 맞춘다는 조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자동으로 찍고 집에서, 그러니까 사진 찍기 전에 내가 화벨을 잡느냐 아니면 사진 찍고 나서 집에서 잡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로우 파일로 찍으시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정을 한번 하셔야 좋은 사진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사진 보시면은 여기 약간 왼쪽 이게 거슬려요. 여기 완전 왼쪽 들어가는 게 거슬려. 그래서 이런 거슬리는 부분을 지워줍니다. 살짝 줄여서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져서 그나마 조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얘는 조금 밝게 하고, 밝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에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니까 뜬금없이 밝아지죠?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 별거 볼품 없어요. 그쵸? 그래서 대신에 이제 막 느낌을 입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느낌을 입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가슴은 이랬는데 살짝 바꿔서 약간 느낌 있게. 이런 걸왜 하는 게 좋냐면요, 여러분. 아, 이 새끼 사진 좀 만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전구 하나를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잘랐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얘기했는데 똑같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제 아래에 있는 파일들을 여러 개 복수해서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아래 파일은 그대로고 세팅 값은 그대로지만 보세요. 저는 분명히 지금 이거 아래 파일까지 선택을 했는데 숫자는 안써 있죠. 숫자는 안 썼는데 이렇게 게이지는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버리면은 그러면 이 게이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안 뜨는 거는 지금 여기 선택된 파일들의 이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뜨는 건데 이렇게 제가 처음에 찍었던 사진은 다 세팅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눌러주시면은 똑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팅이 먹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설정 동기화라고 떠요, 여기에. 아이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창대만 보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Alt+S로 누르면 설정 동기화라는 게 뜨는데 이거를 눌렀을 경우에는 전체 화면으로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 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른 사진들 중에서 어떤 옵션을 똑같은 파일로다 똑같이 세팅을 해버릴까 해서 확인을 눌러버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 사진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혼자 얘기하면서 그랬지 사진에 쓰면 그냥 쭉쭉쭉 넘어갔죠. 이런 거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보정하니까. 자, 그래서 약간 밝게 하면서 약간 이런 거는 조금 깨져 있는 느낌에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밝기를 밝힌 게 아니라 하얀색을 살짝 밝게 해주고. 아, 그러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지금 살쪄서 죽겠어요. 요것도 조금만 밝게 하면은 괜찮겠죠? 요 정도? 너무 밝게, 그니까, 안에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 정도 밝게 하는 게 나은데, 그보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놀러 갔다 왔어요. 느낌 있는 척. 그쵸? 느낌 있는 척. 사진에 느낌을 입히십시다. 어차피 감성팔이에요, 사진은. 별거 없어요. 얘도 그냥 뭐 자동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거고. 알아서 밝게 해주니까. 얘도 그냥 자동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거고. 눌러. 근데 조금 두개 밝은 게 신경 쓰여서 살짝 어둡게 이런 느낌. 별거 있나요? 사진 보정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딱 보시면 두 개가 같은 사진이잖아. 한꺼번에 두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그냥 어느 정도 느낌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요때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장한장 찍어서 이런 식으로 느리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정동진 일몰사진 찍는 거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야, 이렇게 보정 후딱 해버리는 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뭐 자동 버튼 한번 눌러주면 알아서 살려주니까. 화장실도 자동 버튼 누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한장한장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보정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먼저 이렇게 다 선택을 하세요. 만약에 저딱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신 다음에 먼저 자동을 한번 누르세요. 그래서 자동을 먼저 매겨놓고 이렇게 선택한 파일들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게 막 색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기념으로 여기 뭐가 있다 이런 걸 남기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삐뚤어져도 이게 낫네요. 굳이? 굳이 그렇게 막 아이고. 노출이나 그렇게 해서 민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솔직히 이거 할거 자동 한번 눌러서 이 사진 올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냥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서 그렇게 힘쓰실 필요 없죠. 딱 신경 쓰이는 거 빼고 이런 거 수평 신경 쓰이는 거 이런 거 잡아주셔야 돼요. 수평 이런 거 하나씩 잡아주시고 얘도 그냥 뭐 넘어가면 얘는 보시면은 조명이 바뀌었죠. 아까는 이제 그래서 약간 사진이 살짝 파래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화별도 한번 자동으로 눌러주시고 사진이 파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야 어디야 이렇게
이쪽에서는 제가 화벨이 파랗게 잡혔는데 일부러 냅뒀다 그랬어요. 느낌이 맞으니까. 느낌이 맞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어디 갔나? 요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화벨을 틀리게 해서 파랗게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 눌러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하얀색에다가 I 키를 눌러서 하얀색에다가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맞춰서 화벨이 바뀐다는 거. 어디 보자. 넘어가고, 그냥 자동 누르고 넘어가고. 넘어가자. 얘는 조금 한번 만져야겠네요. 글자가 좀더 선명하게 보이게. 약간 진하게. 자동으로 해놨더니 바퀴가 아예 날아가 버렸죠? 요 정도. 살짝 어느 정도 전 여기 그냥 여기 스튜디오래. 여기 사진 찍으러 갔는데 분위기가 살짝 어두운 게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쭉쭉 넘어가고, 뭐 시계 이런 거볼거 있나요? 넘어가고. 화벨을 한번 잡아볼게요. 귀찮잖아요. 화벨도 여기까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자동. 화벨도 자동으로 바꾸시고. 굳이 이런 거에 의미 두지 마시고. 아, 요 사진은 내가 보정을 하고 싶다. 요 사진만큼은 내가 보정을 하고 싶다. 저 색깔에다가 좀더 이제 옛날 느낌 나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야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고요. 아우, 제가 큰 화면으로 보다가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힘드네요. 얘는 밝기가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어둡게 해주면 글씨가 좀더 진하게 보이죠. 얘가 두드러지게 보이죠. 여기는 그냥 뭐 그냥 자동.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밝기만 보면 이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여기는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찍은 거라서 사진은 어두워도 얘가 잘 보이게. 자동으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왔어요, 얘는. 화벨을 잡으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방에서 찍었는데 이 방엔 LED 조명이 있고 여기 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LED 조명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방의 밝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를 싸그리 잡아가지고 화벨만 따로 잡아도 돼요. 화벨 한5200 정도는 될까요? 그래서 아니면은 I 키를 눌러서 하얀 데다 갖다 대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5450, 17.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쑥 바꿔버리면 돼요, 그냥. 보정하실 때한 번에 여러 장을 같이 하면은 됩니다. 어이구, 이거는 그냥 쭉쭉 넘기고, 필요 없고요. 얘도 넘기고. 넘기고. 굳이 사진들이 하늘까지 빼. 일단 귀찮다. 귀찮아져서 갑자기 자동을 누르고 이제 보정을 다시 거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아이고 아이고 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기준으로 이거만 좀 맞출까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보정 그렇게 뭐 많이 만질 것도 없어요. 얘는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네요. 자, 얘도 수평 한번 키보드 A를 눌러서 이렇게 줄을 잡아주시면 안 잡혔네요. 이쪽으로 잡아볼까요? 13mm가 저는 이게 싫어. 왜곡이 너무 심해.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진을 찍을 때 13mm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얘도 약간 옛날 느낌 나게 여기다가 저거 한번 입혀볼까요? 그냥 쓸데없는 사진이지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기 이제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확 나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다 달라요, 사진마다. 그래서 굳이 보정을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어느 정도 밝기만 맞춰두면은. 근데 얘보다는 어디 갔어?
요 사진이 조금 더 낫네요. 되게 옛날 느낌 확 나죠? 프리셋 입히면 편해요. 갑자기 현대사회로 들어왔죠? 파래요. 얘도 지금 화면이 파랗게 잡혔어요, 약간. 이런 건 넘어가고. 조금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보면서. 뭐 이런 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얘는 조금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색깔이 너무 진하게 들어갔죠. 약간 틀어진 것 같긴 한데 쭉쭉 내려가서 저는 요 사진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 크롭을 조금 더 해볼게요. 살짝만 너무 까만색이 많이 들어갔죠? 이 정도. 그래서 기본은 이런데 대충 몇번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화별이 녹색이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아이고 기본 화별 아이고 원본값 녹색이 조금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녹색이 조금 끼가 들어가 있죠. 그럴 때는 녹색을 없애서 없애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마젠타 쪽으로 옮겨주시고. 이런 거 그냥 뭐 자동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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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넘어가. 얘는 한번 잡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고 자동에서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그 섀도우나 이런 게 까만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저는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진 마음대로 보정하세요. 뭐 너무 들어갔다. 가운데에서 살짝 된것 같네. 조금 돌아간 것 같지만 귀찮다. 패스. 니콘 20mm 말씀하시는 건가? 20mm, 저 니콘 20mm는 써본 적이 없네요, 제가. 괜찮나? 그래서 이런 거는 암블을 암블을 보시면 여기서는 하늘을 살리고 싶잖아요, 하늘 색깔. 그러면은 일단 하늘에 맞춰요,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어두운 부분을 올려버려요. 그럼 하늘은 거의 그대로 있는데 아래쪽에 올라가면서 사진 밝기가 같이 들어가죠. 20mm라. 근데 20mm가 뭐 렌즈 자체는 좋긴 하겠지만 저는 화각을 보고 13mm를 골랐기 때문에 일단 1mm라도 넓은 거. 얘도 약간 이렇게 느낌 주면은 괜찮아, 지조 사진. 제 마음에는 괜찮아요. 얘는 아예 대놓고 화별이 파래졌죠. 이렇게 들어가고 좀 살짝 밝게 하고 좀 어떻게 해볼까요? 아 귀찮은데 이거까지 만지려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HSL 회색 음영 셀렉티브 컬러와 같은 효과라서 하늘 색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20mm라. 그래도 저는 13mm. 광각은 일단 시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풍경 찍을 땐 13mm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긴 풍경이 아니라서 조금 애매했던 것 같고 얘도 기본값이 이랬는데 자동을 했더니 안 되네요. 자동 낮추고 노란색이 조금 튀는 사진을 저는 찍고 싶었어요. 이때 다 회색인데 노란색 안전 모드에 너무 이게 색깔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노란색만 키우면 되지, 그죠?
노란색만 한번 밝게 해볼까요? 예, 저는 삼양 13mm 단렌즈 씁니다. 여기 HSL 메뉴를 만질 때는 항상 채도, 색조, 광도 순서대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아, 급보정 한번 해볼까요? 색깔 하나 빼고 다 죽이기? 노란색만 빼고 다 죽여볼게요. 너무 들어갔다. 자, 간단합니다. 노란색 빼고 다 죽이세요. 노란색 빼고 다 죽이세요. 지금 HSL 회색 음영에서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딱 노란색 빼고 다 죽었죠, 색깔이. 그러면 이제 색깔 하나 살리고 하기 보정 끝.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밥 아저씨가 와서 설명을 해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그쵸? 아이고, 노란 계열을 잘못 맞았다. 쯤. 광도 너무, 노란색이 너무 빛나, 진해. 이렇게. 됐다. 마음에 드네요. 간단하게 보정 하나씩 합니다, 이렇게. 굳이 여러분들 찾아서 메뉴 들어가고 뭐하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ACR에서 다 끝내세요. 얘도 그냥 어차피 이 메뉴 시작한 김에 환을 색깔 좀 바꾸고 가죠. 파란 게 좋아. 노출해서 노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색깔이 잘안 먹어요. 살짝 내리고 화별 살짝 올리고. 왜 찍었지 이 사진을?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구도가 애매하네. 자, 어쨌든 여기서 해서 일단 사진이 보정이 한번 다 끝났어요. 완료 한번 누릅니다. 완료 한번 누르면은 여기서 취소 누르시면 안 되고 완료를 누른. 아이고, 그치? 완료를 누른 이유는 보시면 얘네가 보정한 세팅 파일로 다 저장이 돼요. 보정한 세팅 파일로 이거 해가지고 이제 다 이게 먹어서 저장이 되는데, 제가 아까 포토샵 하면서 이상한 사진들은 좀 이따 카메라로 들어와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빨리 떠라, 여기. 어디 보자. 왜 이거밖에 안 떠? 어디서 또 뭔가 하나 설정이 잘못됐는데,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로우 파일이 100개를 한 번에 열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저장을 바로 안 하고 완료를 한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어우, 힘들어. 빨리 좀 되라. 왜 오늘따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컴퓨터를 바꿨는데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그래서 별을 여기 보시면은 일단, 아, 이거 두 개만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 이렇게. 제가 아까 여기서 사진을 고르다가 여기서 별을 없앤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눈 별이 없어진다고.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이 사진 내가 보정하려고 봤더니 생각보다 안 이쁘다 이럴 때는 그냥 별로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별을 없애든 다섯 개를 하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 이미지 저장 있잖아요. 저장하기 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이 파일도 같이 저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완료를 한번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저기서 별을 없앴잖아요. 그럼 그 사진도 같이 별이 없어지면서 여기 선택한 파일들에서 빠집니다. 왜 이렇게 오늘 오래 걸리지? 원래 이렇게 안 걸리는데. 어떤 뭐 있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느라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보정 쭉쭉쭉 하면은 이런 거는 10분도 안 걸려요. 100장 보정은 금방 해요. 필요도 없지. 다 이제 다 나왔어요. 아까 제가 별 파일을 두개 빼가지고 98개에서 96개로 줄었어요. 다시 다 선택해서 이제 뭐 열기 누르시고. 이 글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쓸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자, 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하시고, 이미지 저장.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 사진으로 보셔야지. 한번 또 이렇게 화면 뜨죠? 그럼 여기서 그냥 같은 위치에 저장한 다음에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 이름이 뭐였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사북 탄광문화관광촌.
그래서 포토샵을 다시 열면 이게 뜨니까 사부 사 아니 이게 한글이 또안 돼. 사부 탄광문화관광촌. 그다음에 일련번호 얘는 이제 몇 자리 숫자를 만들 거냐 이거여서 문서 이름을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보통 하는 건세 자리 일련번호. 그다음에 시작은 001부터 시작해라. 최대 크기 저장하고 색상 공간은요, 여러분. 여기 색상 공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여기도 보면 sRGB 이렇게 써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하셔서 그런 게 아닌 이상 무조건 카메라 세팅도 sRGB, 포토샵 세팅도 sRGB, JPT 저장할 때도 sRGB로 하셔야 돼요. 요거는 설명드리면 길어서 하는데 일단 그냥 무조건 sRGB로 세팅해서 하세요. sRGB에서 뭐 어도비 이렇게 저장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어도비 RGB를 쓰던 파일을 sRGB로 저장해 버리면은 색깔이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무조건 sRGB로 하시라는 거. 그래서 얘를 굳이 원본으로 저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파일 크기 제한을 한 다음에 2메가 저장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디 보자 보실래요? 보면 96 남음이라고 여기 이렇게 뜨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 거 보면은 제 거는 지금 한 번에 4개씩 파일을 처리해요. 쪼쪼쪼쪼쪼쪼 해가지고 다 처리하는 거여서 여기서 끄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완료 눌러도 되는데 끄시면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냅두시고 그냥 얘는 그래서 완료 눌러버리면은 포토샵을 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떠요. 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작업 중이라고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질 때까지 포토샵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엄청 느려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열분 봐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잡담하고 그러느라 한번 사연도 쭉 말하고 그러느라 1시간 반이 걸렸네요. 100장 보정하는데.